서울경제TV는 2012년 7월 11일에 방송된 굿모닝 대박예감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듀퐁 등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며 4개월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2% 하락하며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88%, S&P 500 지수는 1.4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증시에 악재가 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 5곳의 신용등급을 1에서 2단계 강등했습니다. 안달루시아와 카탈루냐, 무르시아 등 3곳의 신용등급을 2단계씩 강등했으며, 엑스트레마두라와 카스티아 라만차 지역은 1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남용 문제로 미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블로그 포스테이턴츠는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번져지면서 3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1% 중반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가 다시 1920포인트로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투자 심리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어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가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급락이 나온다면 좀 저점 매수해 봐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대내외적으로 좀 이슈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동참해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볼 땐 1900 전후에서 오늘 아침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간 고점에 매도 후에 저점에 1920포인트 때 매수 후 또 고점 매도 또 저점 매수하고 어제 고점 매도 했는데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대신 철저한 오늘은 1등주 중심의 분할 매수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일평하고 122일평이 1900언저리 있는데요. 1900언저리에서 주가가 빠지는 타임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1900언저리를 산다면 많이 빠져봐야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저점의 매수도 확실한 유효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포적으로 굉장히 공포 심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점에 사더라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 사시고요. 현금은 한 20% 정도는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새로 생기는 캔들 차트의 62평과 없어지는 캔들 차트의 62평이 제가 이 중심선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일찍 이렇게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평 보면 미 바닥에서 올라가고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교차 지점, 그 지점이 제가 볼 때는 1900언저리 이 자리에서 충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음봉 후에 주가가 반등 후에도 제가 볼 때 횡보 국면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더라도 짧게 짧게 방망이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먹었죠.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또 추가적으로 먹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매도한 것을 매수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포인트로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행 스팬이 전환선, 전환선이 선행 스팬 원아래로 가면 주가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일 것이다. 그렇지만 선행 스팬 원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천천히 밀릴 것이다 했는데, 오늘 선행 스팬 원이 만약에 밀린다면 주가가 밀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일단 밀린, 오늘 크게 밀린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조금 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구름 자체가 변곡을 맞이한다면, 이 변곡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하락 후에 추가적인 하락, 이 하락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후에 반등 다음에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의 변곡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구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 매수의 날이다. 그리고 구름 안에 캔들이 있을 때는 주가의 자체가 이 전체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굉장히 저항이, 지지가 굉장히 강력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제가 이틀 전에는 풀로 거래를 했지만 오늘은 현금 20% 남기고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이 선물 자체가 252에서 257 사이에 오락가락한데, 오늘은 252를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침에는 시가는 풋으로 계속 찔렀다가 오후 점심때 전후해서 콜이 한번 나온 후에 그 이후의 변곡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아침에 분봉으로 봐서는 급락했다가 급락을 할 겁니다. 급락 후에 점심시간에 이제 반등입니다. 반등 후때이 하락폭의 2분의 1 이상 반등한다면 주가는 100%이 자리가 바닥이지만 다시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선물은 12시 전에 매매하시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앞으로 방향을 주시하면서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 이틀 동안 여러분께서 수익이 거의 한25% 이상 수익 나실 거고요. 옵션 하신 분들은 거의 한 2, 300% 수익이 저 시황을 봤다면 다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침 시작 풋으로 시작하셔가지고 1시 전후에서 콜, 짧은 콜이 나올 겁니다. 그 콜이 연속적으로 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보신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오후 오늘 아침 매매 이후에는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최근에 여러분이 열흘 동안 거의 선물이나 선물 하셔도 수익이 50% 이상 나신 분들은 일단 오늘을 한번 쉬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동향 저는 절대 볼 필요 없다 했죠. 그리고 해외 증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 증시가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을 크게 냈습니다. 크게 냈는데 61이평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13,000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 있고요. 나스닥도 여러분 보시면 이미 3,000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거고, S&P도 지금 1370 정도의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 일본 증시, 니케이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하겠지만 상해 증시가 오늘 또 견조한 모양, 특히 선행 스팬 2에서 변곡에서 위로 쳐준다면 예상외로 장 자체가 그저께 주가가 큰 폭에보다 양호를 그리듯이 오늘 또 양호를, 장대 양봉은 아니더라도 양봉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양봉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길도 두드러가는 말이 있듯이 일단 오늘은 그전처럼 확실한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방어적인 매수, 안 쌓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방어적인 매수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이제 랭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랭코 차트를 보면 주가가 아직까지 오늘은 이제 추세가 확실히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랭코 차트는 1900 지지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1900 1850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마시고 남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PMF 차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이미 제가 볼 때는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항대가 PMF 차트는 저항대가 강력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짧게 방망이를 들고 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가기 차트는 지금 빠지더라도 주가 자체가 추세 변곡이 아니고 순간 변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변곡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빠지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점 매수하시면 분명히 가을 외투를 한 개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주가가 오른다면 뭐니 해도 1등주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등주 위주로 사시고 특히 1등주와 또 하나 사야 될 게 뭡니까? 요즘 달러에 대한 어떤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강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원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언론이 서서히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는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달러를 많이 보유해가지고 좀 운용의 미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시중에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은 뭐냐면 수출하는 업체보다 수입하는 업체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수출 업체보다는 수입 업체 쪽으로 특히 내수 관련 종목들이 내수 관련 저포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장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900, 1800, 한 95나 1900 이하에서는 강력한 신규 매수제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또 주가가 빠지니까 1700, 1600, 1600을 가더라도 여러분 주식 지금 팔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께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손절매 다시 뭐 시중점의 10%차가 돈 먹을 수 있다.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1등 주식을 사는 우리 센시티브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주 사는 놈은 잡놈입니다. 절대 잡주 사지 마시고 1등 주사가 버텨야 된다. 손절매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손절매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팔지 말고 전부 버티십시오. 오늘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동향 이것만 뚫어지라고 보면 분명히 답이 볼 겁니다. 외국인 선물이 만약에 사 넣는다면은 오늘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것이고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동향 보면서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청송촌놈이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1920포인트 전후로 한번 강력하게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잘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은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예외였습니다. 디지털 대성 좀 낙폭이 컸어요. 예, 일단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정을 네. 좀 주면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물론 뭐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3,000원대까지는 저점 매수다라는 사인을 드렸었고 또 이제 반등 포인트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코스닥 시장 위주로 특히 테마 종목군이나 아니면은 좀 개별 성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조정을 추가로 더 받아서 상당히 좀 걱정이 있으실 상황이고 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이러한 느낌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버린 종목들도 있고 또 너무 하락이 크다 보니까 인맥 관련 테마들처럼 어제 급반전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또 약간의 뭐 조정이나 상황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요번에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주었던 것도 결국은 저가에서의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다는 상황이죠.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약해져 있고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또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깊은 종목들은 오히려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케이스들을 보면 계속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을 줬을 때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하느냐가 수익을 결정짓는 요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이전에 저점이 발생했던 2600원대 초반권 정도에서 다시 지지가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히 이탈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또 기존의 상승 추세라든지 또 상승 초입 국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훼손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대응을 그대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은 또 매수할 여력이 없으시다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가 지금 현재 2,5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걸 조금 조정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2,400원대 정도로 조금 더 낮추어서 보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우선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여부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목표가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원래 조정이 나오면은 투자자들도 다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그 조정을 기회로 잘 활용을 하는 투자자가 결국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세를 탈수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약세도 잘 타고 또 약세가 나왔을 때는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거기가 기회였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내지는 보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정된 목표가나 손절가를 꼭 준수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저희가 손실 만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대성은 손절가가 2,4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느 업종일까요? 예, 시장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간에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그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이런 메이저들이 주목을 하는 코스닥 쪽의 중형 실적 개선 우량주들을 많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진행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IT 관련,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들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종목들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서 약세를 많이 탔던 이유가 그때부터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나 그다음에 2분기의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종목별로 분기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여름을 지나면서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이 1, 2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상승세를 타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 자체가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이런 우상향의 종목들만 상승세를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일 위험한 대응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역배열 상태로 횡보를 하다가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저점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실적이 우량하고 그다음에 우상향을 보이거나 상승 초기 국면에 위치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렸던 포스코 ICT라든지 그다음에 더존 비즈온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 멜파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 초기 국면이거나 아니면 바닥권에 위치하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올 상반기부터 계속 바닥을 치고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그래서 작년도를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태고요. 1분기가 적자였던 상태에서 2, 3분기 실적만으로 그 정도 커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전혀 오르질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현재로서는 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시장에는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 소위 말해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개선 우리 양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하나인데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사실 그 우리 투자자들께 흔히 조선 기자재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성광밴드는 사실 꼭 조선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또 풍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관련된 업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 업종이나 조선 기자재 업종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탔을 때이 성광밴드는 꾸준히 주가를 유지를 해줬었고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한 3, 4개월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좌에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종목이 강하고 시장이 강할 때는 조정의 형태도 상승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성광밴드가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차트를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한번 7월부터 8월까지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조정 구간을 겪게 되는데요.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주가가 빠지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특히 수급이 꾸준히 따라붙어 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자체도 우상향으로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되면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자체를 받을 만한 여력이 없고 빨리빨리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시간을 끌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6,500원 정도 약간 조정을 주면은 공략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뭐 정가격이 안 주어진다면 그냥 잡으시고 나중에 밀리면 한번 더 잡는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목표가는 우선 단기 3만 원 정도만 잡았고요. 추가적인 진행을 함에 따라서 또 가격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이전 저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은 매도 해버리고 더 밑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성광밴드 대응 전략 잘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증권사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입니다. 먼저 현대위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주셨습니다. 부품 사업부의 향후 성장은 엔진과 변속기 사업부로서 엔진 다운사이징 트렌드의 최대 수혜자라고 꼽히면서 목표가를 24만 원 조정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호남 석유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975억 원 시현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며 예상치 부합한 실적은 긍정적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4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은 기대치 크게 하회했지만 원가 절감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4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종목 KT에 대해서 12월 초 미디어 콘텐츠와 또 미성, 부동산 전문 자회사 설립 예정으로서 유연한 경영체제 구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43,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화인텍에 대해서 국내 경쟁 업체와 비교해 두 군데 중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3년 매출액은 39.9%, 영업이익은 63.2% 증가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1,2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증권사별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또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 유럽 증시는 무디스의 스페인 지방정부 5곳 신용 강등 소식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2%대 하락하는 등 일제 약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듀폰과 3M이 실적 부진 소식에 각각 9%와 4% 급락하는 등 어닝 쇼크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화로 상품 가격 동반 하락하며 에너지 및 소재 업종의 낙폭이 지수를 끌어내렸고 경기 방어 중인 통신 및 유틸리티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미국 경제 지표 예상 하회의 영향으로 장 초반 약세가 예상되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강도 또는 베이시스 약화 여부가 장중 추가 하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전망입니다. 장중 발표되는 중국의 10월 HSBC PMI 제조업 지수를 주목하고 있고 전월 47.9 기준으로 48에서 50 포인트에서는 중립적 그리고 50포인트 이상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저녁 발표되는 유럽 PMI 지수와 내일 새벽 FOMC에 대한 낮은 기대치로 단기 반등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지속적인 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PBR 1배 그리고 PER 기준 9배인 1915포인트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점진적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긴 호흡 즉 저가 분할 매수로 시장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현대위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는 기계에서 바치고 자동차 부품에서 이끄는 회사인데요. 네. 부품 사업부의 향후 성장은 전반적으로 중국향 CKD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엔진 부분과 현대차 그룹 DCT 장착률 증가로 향후 부품 중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변속기 부분이 주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계 사업부는 향후 자동차 생산 설비 전문 회사를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대차 그룹의 연간 기계 설비 수요에서 동사 매출 비중은 현재 10% 이하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캡티브 물량만 확대되어도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를 붙여 보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엔진 다운사이징 트렌드의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완성차의 이익 극대화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룹 내 엔진 생산 고급 체계 우정 그리고 그룹 내 대형 부품사 존재의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글로벌 엔진 공급망에서의 현대위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연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은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성능 향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대위아가 생산하고 있는 DCT의 장착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사의 DCT 매출은 2013년 800억 원에서 2016년 약 6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오늘자 신규 편입 종목과 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코스피도 더 하락세가 나왔고 또 코스닥 쪽에서도 일부 중소형주만 오르는 모습인데요.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다우기술과 로엔, 이 두 종목 AS부터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다우기술
하고 루어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단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생겼지만 장 네. 마감할 때는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래서 약보합의 상태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한데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테마 업종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가 주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좀 장막판에 큰 폭의 좀 하락폭이 좀 생겼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단 로엔을 같이 한번 잠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매수가를 제가 13,800원에 14,200원 사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무리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빠지는 상태지만, 어차피 제가 뭐 하루 이틀을 보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진정한 눌림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분봉상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주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회사의 가치 부분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만 어느 정도 지키지는 하는 그대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더라도 뭐 디스플레이 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첫날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뭐 단기적으로 3% 4% 노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 10%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예.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일단 로엔 보유하신 분들 어제 좀장 막판 들어 조금 밀렸는데 걱정하지 말고 잘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눌림목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제가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다우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일단은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휴온스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체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쉽게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수성이 없죠. 그래서 철을 안 탈고 꾸준히 팔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3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20% 정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주봉상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왔던 이 거래량 자체를 윗꼬리가 많이 달렸지만 상승을 하는 거래량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이 눌림목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평선을 따라서 꾸준히 20일선에 반등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20일선 터치를 못하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는 상태가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이 마감할 때, 즉 금요일까지는 다시금 20일선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바탕이 되고 있고요. 다우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것은 실적 때문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의 가치가 있는 종목군은 그래도 랠리가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 지금 가격대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장이 조금 빠진다고 보고 11,700원에서 12,200원까지 조금 길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6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단에 1,600원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초적으로 처음에 거래량이 발생했던 때가 1,600원 선이죠. 그래서 1,600원 이탈할 시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기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때는 하방으로 다시금 이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선 네. 같은 경우에는 1,600원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그래서 랠리가 한번 다음에 지속이 되게 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광밴드 휴원수를 보면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연장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빠졌다가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이죠.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면서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원수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 느린 패턴이기 때문에 좀더 주의 깊게 보시자. 그렇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휴원수 수급 동향도 좀 궁금한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사고 있는 종목인가요?
예,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뭐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특별한 수급 자체는 보이지 않죠. 그만큼 네. 눈에 띄는 수급은 없다는 건데요. 대신에 중소형 종목이다 만큼 중소형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적게나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주포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요. 다른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앞에 거래량 자체를 조금 중요시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경우고요. 네. 그래서 주포 자체는 존재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주체는 없지만 누군가는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원스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륙재관인데요. 대륙재관 같은 경우에는 흔히 파는 게 에어졸, 에어로졸이라고 하죠. 그만큼 분사기 형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 에어졸 같은 걸 보면 이제 뿌리는 거 있죠. 분무기. 거기, 예, 네. 분무기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대륙재관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전망 자체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기간에 꾸준한 매수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투신권이 상당히 큰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그만큼 지금은 방향성 자체를 일단은 잡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만큼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기간에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차트상으로도 조금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하단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21선 자체를 어느 정도는 당겨주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만큼 21선에서 되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은 매수 세력 자체가 조금 강하다.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금 5일선과 11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오늘 지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큰 폭의 상승세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앞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도 아까 전 휴원수와 마찬가지로요. 거래량 자체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지만 내려올 때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만큼 네. 누군가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잔존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때마다 추가적인 거래량을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 자체가 좀 더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상태를 조금 의미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재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와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1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조금 보고요. 그래서 11선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5,600원에서 5,670원 그 사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초가의 갭 하락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매수에 동참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4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5,400원이란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가 며칠 지나서 지금 내일이라든지 되면 다시 21선 자체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가 21선 자체가 5,400원 정도의 분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400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6,500원까지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세를 보는 것보다는 큰 시세를 보면서 움직이라는 말이 많죠. 그만큼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주봉상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방법보다는요. 차근히 자기 가격대 안에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시세는 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휴원수와 대륙재관 두 종목 살펴봐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실적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이 듀폰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지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 있죠. 체크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제가 어제 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는 뭐 노출된 악재보다는 좀 불확실성의 일파만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은 뭐 기업들이 내놓은 뭐 부진한 실적 전망은 사실 좀 오도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국과 유로존 경제 지표에서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듯이 지금 글로벌 경제는 반등 후 재차 둔화되는 이런 소프트 매치 국면에 근접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뭐 경고라든지 신중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듀폰이 부진한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결국에는 듀폰이 3분기 순이익이 예상에 하회하면서 1,500명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밝히면서 또 3AM의 역시 실적 전망을 낮춰잡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심스러운 전망이 하루 이틀 이어지다 보니까 설마 하던 것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 결국에는 시장이 점점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연방 준비 제도에서 이제 그 FOMC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요. 또 이번 회의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을 또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또 투자 심리가 또 악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이제 뭐 SK하이닉스, LG전자, 대우건설, LG생활건강 그리고 삼성전밀화학 이렇게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에 따른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내놓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AT&T, 뭐 보잉, 뭐 진가,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한테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요, 양호하거나 혹은 덜 조정받은 상태. 그래서 최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일단 어떤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하향치가 되었을 때 이 종목은 잘 버티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집중력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조정받은 종목들은 시장의 터닝포인트를 잡았을 때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 이슈라고 했을 경우에 또 농심, 또 라면 숲에서 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근데 여기에 따른 뭐 롯데그룹이 삼양식품을 인수하다는 소문, 지난해부터 증권가에서 돌던 그 소문이 이번에 또 이슈가 되면서 또 삼양식품도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또 여기서 이제 뭐 고급 신제품의 출시에 대한 뭐 기대감에 따른 뭐 급등이라고 보여지고 또 농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우리 보셔야 될 게 미국 법무부가 이제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제 특허 남용에 따른 이런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애플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뭐 필수적 표준 특허를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개시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이번 7월 7.9인치 아이패드 미니를 다음 달 2일부터 출시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그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이에 따른 좀 삼성을 타겟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또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슈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우선은 뭐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1차 지수 코스피는 1930포인트 그리고 2차는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뭐 낙폭 과대주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것. 또 3분기 실적 호전 종목군들은 대부분 시세 반영 중이기 때문에 견고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 또 반대로 3분기 그 실적 부진이 비교적 나쁘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받쳐지고 또 낙폭 과대 나왔던 종목들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은 이번 시장 그리고 오늘장은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을 기준으로 한번 저가 매수를 본다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의 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 오늘장 체크 포인트 6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 중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CU 메디컬입니다. 네. 예, CU 메디컬은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100세 시대가 좀 가까워져 오고 있고,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런 여성이나 아동, 그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CU메디컬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그 독일이나 일본에도 그 해외 법인을 신설해서 앞으로 해외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해외 매출도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재활치료기에 대한 보급이 확대된다면 꾸준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9월 중순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기관의 매수세에 외국인이 좀 뒤를 좀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좀 투신과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종목 작년 말에 상장돼서 그렇게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장 이후에 한번 상승세를 나왔고 5월까지는 몇 개월가량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횡보를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동반하는 상승세는 좀 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주가 부분은 보시면 최근의 주가 부분을 보시면 앞서 있던 상장 당시의 주가 부분과 일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 앞으로 좀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 부분이었던 18,050원 가량에서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단기 목표가로는 19,500원까지 전일 19,5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로는 17,4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U 메디컬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